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의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70% 정도의 그런 반대 여론이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금 계획을 밀어붙여 가지고 후속 여러분들 뉴스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뭐 그래도 다 잘 넘어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 보니까 국회가 이제 연금 계획에 손을 떼고 나니까 연금 계획을 위한 위원회 차원에서 이제 아마 보고서 같은 게 나온 모양입니다. 이게 보니까 국민연금을 이대로 두면은 앞으로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42%까지 보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정부가 행정부조의 5차 재정추계 최종 결정을 냈는데 국민연금을 지금 계획하지 않으면은 2055년도에 기금이 완전 고갈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나라에서 발표한 이런 장기 전망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이런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겁니다. 2055년이란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2040년대에 고갈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장기 전망은 각종 전제 조건을 까는데 전제 조건이 가장 낙관적인 전제 조건을 가지고 2055년도에 기금이 완전히 그냥 고갈될 것이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국가에서 발표하는 자료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2013년에 여러분들 국가가 발표할 때는 연금이 2060년도에 펑크가 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근데 5년 지나서 2018년도에 또 4차 재정 계산을 해가지고 그때 여러분들 문정권에서 발표할 때는 아 3년 당겨서 2057년에 이렇게 펑크가 날 것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서 2023년도에 5차 재정 여러분들 계산해 보니까 아 그게 아니고 2년도 당겨서 2055년이다. 이게 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땜빵지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뭐죠? 예, 5년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이 이야기는 2040년대에 여러분 재정이 이제 펑크가 난다는 거죠. 한국경제신문은 42%까지 내야 된다고 했는데 예, 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34%. 2055년에 기금이 바닥나서 1995년생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60년 말이 안 되는 거죠. 2060년은 언제 됩니까? 2040년대 나오겠죠. 근로자들의 월 수입의 최대 34.3%. 정부가 이번에 추계치를 하면서 여러분들 뭘 했는 거 아니까 얼마나 웃기는 짓들 했는 거 아니까 1월 추계 때는 2050년 학계 출산율을 1.21명으로 잡은 겁니다. 학계 출산율이 뭐죠? 0.98명을 돌파해 가지고 그냥 더 속절없이 떨어지는데 학계 출산율이 1.21명을 여러분들 1.21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 숫자와 관련되니까 1.21명을 가정하니까 55년도에 바닥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 솔직하지 않은 겁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씌우더라도 보험료율을 30% 넘게 그때 돈을 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참 장기적으로 국가의 앞날을 생각했던 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이나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이런 분들은 정말 초장기 계획을 갖고 이렇게 앞날을 준비했던 거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뭐죠? 그냥 당대 다 먹고 때우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한 거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연금 여러분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다 날밤을 씌우듯이 해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해서 여야가 다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권력을 다시 탈취할 것인가 그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상대방을 쳤다 이러면 흔드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거죠. 학계 출산율이 저는 절대 반등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한국이 이민청을 만들어서 이민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국가 재정에 크게 부담이 되는 그런 예, 뭐 사람을 상하로 구분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만 대거 유입되겠죠. 왜 이민을 놓고 싱가포르나 이런들 미국이나 캐나다나 한국이 경쟁해야 되니까 양질의 인력은 한국에 안 올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무슨 이민청 같은 거 이야기를 하는데 뭐 본인들이 또 만들겠죠. 만들어 놓으면 한족들 대거 불러들이면 나라가 없어지겠죠. 뭐. 양질의 인력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오냐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는 건데 체제 경쟁에서 한국이 이기겠냐 이야기죠. 이길 수가 없죠. 영어권 국가도 아닌데. 그러니까 국가에 계속해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람들만 대거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다 뭐죠? 예, 특정 정치 세력의 권력을 공고히 잡기 위해서 한족을 또 대거 불러들이게 되면 뭡니까? 나라가 없어지겠죠. 그런 경고를 하더라 정신들을 못 차리니까 1970년에 백만이 신생아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4.53에서 0.73 24만 명이 깨졌지 않습니까? 추세치가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하고 반영하는 거 아니까 미래를 밝게 보느냐 어둡게 보느냐고 아주 직결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무슨 저출산 해결위원회 위원장을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폼만 잡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속위원회를 만들어서 폼 잡다가 뭐죠 본인 또 나가고 그 다음 사람이 또 폼 잡고 또 나가고 그 다음 사람이 또 폼 잡고 이렇게 하겠죠. 뭐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않으니까 다들 그 비용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냥 넘어가는 법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그냥 넘어가는 게 없잖아요. 민주당의 이름들 이재명 당대표는 그동안 요리송 조리송의 이름 지금까지 잘 봤는데 뭐 앞으로 또 뭐 예 재판관들이 판결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중에는 뭐 이번에 넘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전체를 다 보게 되면은 아무리 요리송 조리송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영원히 요리송 조리송 여러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이런 여름 추세 70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구장창 여러분들 출산율이 저하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해결할 의지도 없고 대한민국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대충 다 덮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 거죠. 당신이 그냥 비용 치르고 나는 그냥 잘 해결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가 그냥 예, 그냥 떠밀려 가는 겁니다. 연금 계획이나 뭐 다른 계획이나 다 마찬가지죠. 예. 그런 문제를 스스로 직시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이런 부분 태도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뭡니까 이 애기 낳는 사람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아이가 이렇게 했다나 고생 심하게 하겠다 네. 교육 현장이 다 장악이 된 거 아닙니까 교육 현장이 뭐 철두철미하게 장악이 됐는데 아무도 관심 안 가지지 않습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